챕터 4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해시 함수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 갖는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으로 매핑하는 함수입니다. 그는 어떤 인풋 예를 들어서 입력이 m인데 이거를 해시 함수로 넣으면은 고정된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데 이 값은 고정된 값이다. 예를 들어서 m이 1, 2, 3뭐 이런 값이라도 뭐128 비트 또는 그 이상의 값은 고정 값이 되고 1, 2, 4에 이게 한 비트만 바뀌어도 결과는 길이는 똑같고 이 비트 값의 내용은 아주 전혀 다른 값의 고정 값의 해시 값을 가질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 해시 함수의 특성은 역저항성을 갖는다. SHA 함수 해시 함수에 입력값 m을 넣어서 해시 값 h가 나오는데 이 h 값에서 입력값 이거를 유추할 수가 없다는 게 역저항성이고 제2 역저항성은 m을 알고 있을 때 이거의 해시값이 h일 때이 같은 h 값을 갖는 m-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제2의 역저항성입니다. 뭐 이걸 다시 쓰면은 SHA의 입력값 m과 SHA의 입력값 m 바가 똑같은 h 값을 갖는데 이 m을 알때이 h를 통해서 m 다시를 추적할 수 없다. 충돌 저항성은 제2역 저항성과 비슷한데 제2역 저항성은 임의의 입력값 m을 알고 있는 거고 충돌 저항성은 두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시값 h만 갖고 있을 때 아까 말한 HSM과 SHA가 똑같을 때이 M과 M바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충돌 저항성입니다. 따라서 해시 함수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역저항성, 제2역저항성, 충돌 저항성 M에서부터 H를 찾을 수가 없다. M을 알고 있을 때 동일한 H의 값을 갖는 M바를 알수 없다. 그리고 M과 H값 H를 갖는 M과 M바를 찾을 수가 없다. 가용성이 해시 함수와 거리가 멉니다. 네, 암호 형식에서 네 명이 통신을 할때 비밀 통신과 공개 통신을 하기 위한 키 수가 몇 개이냐? 예를 들어서 네 명, A명 A, B, C, D 네명 있다고 할 때, 비밀키 통신은 각 상대방과 통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6개가 되죠. 6개가 되고 이한 개의 통신에서는 비밀키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총네 명이 있을 때 비밀키는 6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공개키는 각 사람마다 해당 사람들에 대한 공개키와 비밀키, 자신의 키, 프라이빗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4명이 있으면 공개키 방식에는 8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공개키 방식에서는 통신을 하는 사람 수에 곱하기 2개의 키가 필요하고 비밀키의 경우에는 통신하는 사람들 수에 대해서 n의 n-1분의 나누기 2에 대한 키 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 명이 통신할 때 비밀 키는 6개, 공개 키는 8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통신에서 특정 정보에 허가된 사용자만 대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용어, 보안의 3요소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보안의 3요소는 기무가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 또는 CIA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고, 기밀성은 허가된 사용자만 확인 가능하다. 무결성은 그 내용이 변함없다, 변경돼서는 안 된다, 또는 허가된 사용자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가용성은 사용자는 필요할 때 특정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 가용하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된 사용자만 대상에 확인할 수 있는 보안의 요소는 기밀성이 되겠습니다. 네, DMZ. 디엠제트에 대한 설명과 그리가 먼 것은 디엠제트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인터넷이 있고 외부 네트워크가 내부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두고 중간에 중간 영역을 두고 그리고 방화벽 뒤에 서버팜이라든가 서버팜과 또는 DB 내부 인터넷 영역 또는 서버팜을 두므로서 내부 네트워크를 외부 네트워크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간의 완충 지역을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사이에서 완충지대고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오픈된 영역을 DMZ라고 이 DMZ에서는 뭐 보안을 위한 허니팟이라든가 또는 외부 유저에게 어떤 기업의 정보를 하기 위해서 프록시 서버, 웹 프록시 서버 같은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MZ는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사이에 설치한다. 중간에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다. 친위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DMZ에는 DB는 내부 네트워크에 설치하지 DMZ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인터넷 트래픽으로 대상이나 주변 인프라를 공격하여 서버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트래픽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는 디도스는 여기에 공격 대상이 있을 때 공격자가 직접 공격 대상을 공격하지는 않고 PC 사회적 기법이나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감염된 PC, 조정할 수 있는 PC, 좀비 PC라고 표현하는데, 이 좀비 PC들을 일제히 동시에 제어하여 좀비 PC가 공격 대상을 공격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공격 대상의 CPU 자원이라든가 또는 네트워크 자원을 일시적으로 고갈시키고 공격 대상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고, 또한 공격자가 공격을 다시 중단했을 때는 공격 대상은 그 서비스는 복원될 수, 원복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디도스는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해서 시스템이 리소스를 부족하게 하여 원래 의도된 용도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APT는 지속적인
어떤 공격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침투하여 중요 정보를 취하는 공격이고, 랜섬웨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컴퓨터를 감염하고 그 암호화시키고 워러 크라이 같은 그런 공격 랜섬웨어 공격 코드가 있는데 감염시켜서 그거를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 요즘은 이거 뭐 비트코인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 금전을 요구한 악성 소프트웨어인데 실제 복구 대가로 돈을 준다고 해서 암호를 풀어주거나 복원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디도스랑 랜섬웨어의 특징은 디도스는 공격이 중단됐을 때 본래 서비스 돌아갈 수 있는데 랜섬웨어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되지는 않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DRDOS라고 있는데 DRDOS는 좀비 PC 대신에 반사체 PC를 두어서 어떤 뭐 DNS 쿼리 같은 쿼리나 다른 명령을 통해서 증폭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는 짧은데 리플라이는 긴 명령, 응답은 긴 명령 이런 명령을 쏴서 영답이 공격자가 아닌 공격 대상으로 가게끔 조절해서 공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DRDOS는 증폭 명령 또는 반사체 공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디도스가 되겠습니다. 네, 디지털 컨텐츠 보호 기술과 거리가 먼 것은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이전부터 있었던 MP3를 비롯해서 요즘은 동영상, 영화 파일, 전자책, 이북 같은 디지털 컨텐츠들의 공급도 많아지고 또한 사용도 많아지는데 이러한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게 DRM 그리고 워터마킹, 핑거프린트 등이 있습니다. DRM은 컨텐츠 자체에 라이센스 키 같은 것을 심어 놓아서 예를 들어서 한달 정도의 근한이 있으면 한달 뒤에는 키가 익스파이어 되고 컨텐츠의 플레이나 뭐 뷰를 제한하는 방식을 말하며 워터마킹은 디지털 컨텐츠의 추후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보이지 않는 표시를 해두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 했을 때 어떤 저작자의 이름이라든가 회사명을 적어놓는 그런 방식도 워터마킹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핑거프린트는 컨텐츠의 거래 시점에서 구매자의 컨텐츠에 컨텐츠 자체에 구매자의 정보를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둘다 DRM은 사전 보호를 하는 방식이고 워터마킹이나 핑거프린트는 추후에 어떤 디지털 컨텐츠가 외부로 광범위하게 퍼졌을 때 누가 이거를 퍼뜨렸는지 추적하기 위한 사후 방식입니다. 워터마킹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고 핑거프린트는 추후에 이것을 불법 배포한 사람들의 누구에 의해서 불법 배포됐는지의 추적을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기술과 DRM 워터마킹, 핑거프린트가 있고 관련이 없는 것은 전자 서명. 다음 중 TCP 계층과 응용 계층 사이에 동작하는 보안 계층은 질문에서 말한 전송 계층과 응용 계층 사이에 중간에 보안 레이어를 두어 가지고
보안하는 방식이 SSL 방식이고, 응용계층은 보안계층에서 SSL 계층인데, 이게 원래는 TLS로 명명되었는데 표준화되면서 SSL로 바뀌었고, 어떤 하드웨어나 복잡한 구성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보안을 설정할 수 있어서, 쉽게 설정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구글에 요즘 인터넷에 구글에서 개발했고, 요즘 인터넷에 칠때 HTTPS, ES도 SSL 방식을 이용한 보안 방식의 일종입니다. 브라우저 사이에 암호화된 연결 수립을 하는데 사용하는 인터넷 암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TCP 계층과 전송 계층과 응용 계층 사이에 동작하는 보안 방식은 3번입니다. SFT는 CQFTP를 말하는 거고, HTTP DNS는 인터넷 주소를 커리어하기 위한 프로토콜 방식입니다. 메시지와 비밀키를 입력하여 인증값으로 사용될 고정된 길이의 어떤 값을 생성하는 방식. 입력값, 이미의 입력값 m이 있을 때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m을 값을 놓으면은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이 값을 얻을 수 있고, 이 값은 고정된 값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해시 함수의 특성은 역저항성, 그리고 J역저항성, 충돌저항성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의 길이를 갖는 이미의 데이터를 고정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비밀키를 입력 값으로 하여 인증 값으로 고정된 길이의 어떤 값을 생성하는 방식을 해시 함수. 침입 탐지와 차단을 동시에 할수 있는 보안 장비는, 보안 장비에는 방화벽, IDS, IPS 이런 것들이 있고, 방화벽은 외부나 내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으로부터 내부 장비를 보호하거나, 내부 장비에서 나가는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를 방어하는 장치가 방화벽이고, IDS는 단순하게 감지, 보안 이슈에 대해서 감지는 하고, 경보만 보내고 어떤 차단하지 않는 방식이고, IPS는 패턴 검사 등으로 공격을 탐지하고 즉시 차단하는 기술 가진 보안 장비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침입과 탐지를 동시에 하는 보안 장비는 IPS입니다. IP 주소에 이해층 맥 주소를 공격자의 맥 주소로 속여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중간에 가로채는 공격은, 스푸핑은 변조를 통해서 보안 공격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스푸핑에는 뭐 ARP 스푸핑, IP 스푸핑, DNS 스푸핑 뭐 등의 종류가 있고, 이건 각각 어떤 프로토콜 또는 어떤 레이어의 값을 변조하느냐에 따라서 ARP 스푸핑, IP 스푸핑, DNS 스푸핑이 있습니다. ARP 스푸핑은 맥 어드레스를 공격자의 맥 어드레스로 변경함으로써 ARP 리퀘스트를 할때 해당되는 맥 주소의 값의 리스판스를 공격자로 리플라이하게끔 만들어서 공격자가 해당 주소를 알게끔 하는 방식이고, IP 주소도 마찬가지로 응답하는 주소의 IP를 공격자의 IP로 변경하는 것이고, DNS는 어떤 인터넷 주소를 넣었을 때 거기에
리얼 주소의 값을 다른 주소로 변조함으로 해서 실제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곳의 사이트에 접속할 것이 아니라 공격자가 원하는 곳으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DNS 스푸프입니다. 질문에 말한 이해층의 맥 주소를 공격하고 변조하는 방식은 ARP 스푸핑입니다. 네, 챕터 5 문제 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성으로 3V와 그리감한 것은? 빅데이터의 특성 3V는 볼륨, 벨로시티, 브라이티 세 가지로 구성되며, 볼륨은 빅데이터는 수십 페타바이트 이상 아주 많은 데이터의 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벨로시티는 빅데이터의 데이터 생성 속도는 리얼타임에 가깝게 빠르게 생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는 정형, 비정형을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가 빅데이터의 3V 특성입니다. 만약 5V를 이야기한다면 추가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인 벨로시티와 정보의 가치를 말하는 밸류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V와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가공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빅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은 빅데이터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저장 관리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AI를 통해서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 후 저장할 때 저장하는 솔루션을 묻는 문제인데, 그 스토리지 솔루션에는 데이터 레이크, 웨어하우스, 마트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레이크는 미가공된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는 방식이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여러 소스로 출처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정제된 데이터로 가공 후에 저장하는 방식이고,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하위 개념으로서 목적에 따라서 저장하는 형태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는 스토리지 솔루션은 데이터 레이크가 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시각화 기술에 관련 있는 것은 MapReduce, MongoDB, Hadoop 인포그래픽에서 앞에서도 보았는데 좀더 자세히 보면은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관리하고 처리,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인데, 이각 단계마다 관련된 기술이 있습니다. 수집에는 로그 수집기나 센싱을 통한다든가, 웹 크롤링을 통해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한다든가, 그리고 저장 방식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아파치의 하둡 분산 파일인 HDFS를 사용한다든가, NoSQL을 사용한다든가 방식이 있고, 처리 방식에는 MapReduce, 그리고 분석 방식에는 AI 기술을 이용한 마이닝, 기계학습 딥러닝, 시각화 기술은 인포그래픽이라든가 그 밖에 그래픽화란 도구를 통해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통해서 또는 그래프를 통해서 빅데이터의 어떤 추이를 나타내는 그런 기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지문에 나타났던 하둡은 설명했듯이 아파치의 분산 저장 프레임워크이고, 맵리듀스는 이 하둡 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말하며, MongoDB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데이터의 중첩을 허용하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인 MongoDB를 이용하는 저장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맵리듀스는 처리 방식이고, MongoDB와 하둡은 데이터 저장 기술이며, 인포그래픽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포그래픽은 말 그대로 정보를 그래픽컬하게 나타낸다, 이런 용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챕터 6 시작하겠습니다. X86과 같은 범용 서버에 하드웨어 각 기능을 가상화하여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은 무엇인가?
먼저 NFV 기술부터 살펴보면은 범용 서버의 가상화 서비스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기존에는 네트워크 기술을 제공하는 장비들이 전용 장비에 특화되어 가지고 제공되었습니다. 이게 방화벽이면 방화벽 장비, 그리고 라우터면 라우터 또는 IDS 장비면 IDS 장비, 이렇게 각 하드웨어마다 자기 장비 기능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걸 상위 어플리케이션을 추상화시키고 하드웨어는 공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NF 기술이 탄생이 됐습니다. 즉 NF 기술은 X86 서버 위에 필요한 기능들을 인스톨, VM 기능을 이용해서 인스톨시키거나 제거시키고 또 다른 기능을 추가시키고 이렇게 할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DN은 기존에는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 이 소프트웨어 위에는 소프트웨어에는 컨트롤 기능과 데이터 플레인 기능이 통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장비가 되었는데, 여기도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아랫단에는 하드웨어 위에 데이터 플랜을 적용시키고 중간단에 제어부를 두고 컨트롤 플랜을 두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 기능을 두어서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데이터 플랜에 어떤 전송 명령을 내릴 때 명령을 오픈 API를 통해서 내려주면은 제어부는 이 명령을 해석해서 다시 데이터 플랜이 알수 있는 명령으로 컨버팅해서 오픈 플로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전송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즉 기존에는 라우터 같은 장비에 데이터 플랜과 전송 제어 기능이 한대 묶여 있었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가상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범용 서버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올리는 기술은 NFV가 되고, 가상 머신은 똑같이 범용 서버나 일반 서버에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서 각 소프트웨어를 격리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는 가상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이퍼바이저는 아래쪽 하드웨어 리소스를 추상화시켜서 각 VM에 제공할 수 있는 중간 계층 인터페이스 기능입니다. VLAN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먼저 장비 구성에 따른 LAN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LAN은 근거리 통신망인데, 라우터에서 한 포트가 스위치랑 연결되고 스위치 한 포트가 PC와 연결되고 또는 허브를 통해서 여러 장비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라우터의 한 포트가 또 다른 스위치랑 연결되고 여기 스위치에 여러 장비가 있는데, 이때 라우터의 한 포트로 구성된 하나의 네트워크 망, 여기를 LAN으로 지칭하고 있고, 이 하나의 에어리에 의해서는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A구역, 여기를 B구역이라고 하고, A와 B구역은 라우터를 통해서만 전송되고 직접적으로 브로드 패킷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PC 1번이 1층에 있고 여기 B구역에 PC 2번이 10층에 있는데, 요 둘이 같은 부서라서 같은 네트워크망으로 연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VLAN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논리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 망, LAN망으로 구성하고 싶을 때 VLAN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VLAN은 물리적으로는 망 구성과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방송 패킷, 브로드캐스터의 전달 범위를 나누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다시 표시해
이렇게 V랭 구성을 보면 여기 라우터 연결됐을 때 원래는 여기가 하나의 망이었는데 V랭 기술을 이용해서 요거를 분리되었고 V랭 20 스위치 A에 있는 V20과 스위치 B에 있는 20이 실질적으로는 같은 망을 형성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V랭 10과 스위치 B의 V랭 20이 같은 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V랭을 구성하고 하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할 수 있고 특성으로 보면은 도메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분리되고 축소될 수 있고 네트워크망이 축소됨으로 해서 불필요한 보안 이슈가 사라짐으로 해서 보안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VLAN의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VLAN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방송 패킷의 전달 범위를 분리한다. 그리고 물리적인 망과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맞고요. 콜리진 도메인을 분리한다. 콜리진 도메인의 분리는 스위치 포터에 의해서 분리되고 실제로는 VLAN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포터 맥 프로토콜 기반으로 VLAN을 구성할 수 있다.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이퍼바이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이퍼바이즈는 버추얼 머신을 구성함에 있어서 물리적 하드웨어와 가상 머신 VM 사이의 중간 관리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 버추얼 머신은 아랫단의 하드웨어 리소스 자원을 이용해서 윗단에서 서로 격리된, 분리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상화하는 방식입니다. 버추얼 머신의 구성 방식은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는데 타입 2. 타입 1은 호스트 OS, 하드웨어와 하이퍼바이저 사이에 호스트 OS가 없이 바로 하드웨어의 하이퍼바이저 그 다음에 게스트 OS로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버추얼 머신을 구성하는 방식이고 타입 2는 메인 하드웨어 리소스 위에 호스트 OS가 있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게스트 OS를 두고 VM을 구성, 버추얼 머신을 구성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윈도우, 예를 들어서 윈도우,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 안에 버추얼 박스를 깔고 버추얼 박스 안에서 이제 우분투를 깔고 우분투 위에서 리눅스 베이스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리눅스 베이스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할 때 쓰는 방식이 일반적인 타입 2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타입 2 방식은 호스트 OS도 있고 중간적으로 게스트 OS도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타입 1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 하향에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낮은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고 요즘 새로 나온 것은 이제 컨테이너 방식입니다. 컨테이너 방식은 기존 베이스는 유사한데 게스트 OS 없이 도크 엔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컨테이너를 구동하는 방식이 되겠고 게스트 OS가 없으므로 버추얼 머신보다는 아주 아주 효율적이고 빠른 가벼운 그런 가상 머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방식이 이 도커 컨테이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의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하이퍼바이저는 물리 하드웨어와 가상 머신 VM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맞고 타입 1은 호스트 OS 없이 바로 구동되는 방식이다. 맞고 타입 1은 호스트 없이 게스트 OS만 존재하고 타입 2는 타입 1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타입 2는 호스트 OS도 존재하고 윗단에 하이퍼바이저 윗단에 게스트 OS도 있기 때문에 타입 1보다는 성능이 저하되는 방식입니다.
하이퍼바이즈는 타입 2는 도커를 이용한다. 도커는 컨테이너 엔진으로서 컨테이너 구성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SDN의 Northbound Interface의 API 방식은 이전에서도 설명했는데 SDN은 기존 장비의 제어 기능과 전송 기능을 예전에는 제어 기능과 전송 기능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는데 이두 기능을 분리해서 가상화를 통해 분리를 해서 전송 능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상화 방식입니다. 아랫단에는 하드웨어 베이스의 데이터 플레인이 구성되고 중간 단에 제어부가 있고 최상위에 소프트웨어가 있게 되고 소프트웨어는 필요한 명령을 오픈 API로 제어부에 전달하고 제어부는 명령을 해석해서 오픈 플로우에 정의된 커맨드를 통해서 데이터 플레인에 전달해서 필요한 곳으로 포워딩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구현할 수 있고 여기서 소프트웨어와 제어부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쪽에 대해서 노스바운드 그리고 제어부와 아래쪽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사우스바운드로 지칭하게 되고 이때 사우스바운드는 주로 오픈 플로우, 노스바운드는 오픈 API인데 이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REST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REST 방식은 HTTP 기반이고 우리 URL, HTTP 점뭐점뭐점뭐요 URL의 명령어를 싣고 명령어와 정보를 싣고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스에 주소를 싣고 그 뒤에 필요한 명령어를 JSON 포맷으로 전달하고 이 명령을 서버로 전달하면은 REST 서버는 이에 맞는 응답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명령어는 POST, GET. 포스트는 명령을 라이트할 때 전송할 때 방식이고 GET은 읽을 때 명령이고 이렇게 포스트 GET 여기까지 되어 있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바운드 인터페이스의 API 방식은 REST가 되겠습니다. Map Reduce는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알고리즘, 하둡 기반의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맵리듀스고, 콘솔은 서버나 장비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하거나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니터링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콘솔이라 부르고, IPsec은 네트워크의 보안 프로토콜 방식의 하나입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 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하며 클라우드의 모델에는 서비스 모델과 배치 모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비스 모델은 소프트웨어로서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엑셀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솔루션들 요거를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받는 걸 말하고 플랫폼은 개발 환경 이런 거를 아마존이나 다른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하고 인프라스트럭처는 PC나 서버 자체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그리면은 최고 위쪽이 SaaS, 중간이 PaaS,
IaaS, IaaS로 IaaS가 클라우드로부터 제공되는 범위가 가장 넓은 거고 SSA가 좀 제한적인 리소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배치 모델은 서비스 모델과 다르게 어떻게 클라우드를 구성하냐를 말한 거고 퍼블릭은 말 그대로 아마존이나 같은 공인업체에서 제공하는 개방형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를 말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업이라든가 사설기업에서 자신들만의 클라우드를 구성해서 사내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개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이고 하이브리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가 뭔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믹스해서 섞어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일반적인 회사들이 MS365 같은 MS 사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회사 내에 있는 서비스에도 같이 반영하는 방식이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터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맞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저비용이고 확장성이 우수하다. 확장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맞는데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저비용인지는 실제로 조절을 잘 못하거나 많이 쓰게 되면은 개인적인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구축 비용이나 초기 비용은 확실히 클라우드가 좀 저비용으로 작은 비용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개방형 방식 클라우드 배치 모델이다. 여기서 IaaS, SaaS, PaaS는 배치 모델이라기보다는 서비스 모델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